아 노래방 진짜 갈까? 이거 우리 식사 좀 하고 오지. 저기 지훈님 지금 식사하고 계시니까. 나 안 드세요. 아 저는 살 빼야 돼서 맛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브레드. 어 이게 뭐지? 피넛 버터 바나나 브레드. 아니다 피넛 버터 바나나 허니 브레드. 브레드 사장님들 보고 있나? 여기 많이 묻혀지는 경향이 있네요. CGV 대표님 남의 몸매 평가, 남의 얼굴 평가하지 말고 저 영화 티켓이나 보내줘요. 3장 보내줘. 3장 채군이랑 채군 여친이랑 그 사이에 낚여서 봐야지. 채군 보고 있나. 말만 안 하면 예쁘대. 여러분 근데 이건 벙키님, 이남님 감사합니다. 최고님 오늘 방송 안 하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대. 최근 요즘 저기 먹고 살만한가 봐요. 바쁘세요. 맞아 바쁘다고 소문 들었어요. 그럼 이제 최근은 바쁘니까 이제 방송 저기 하고. 그 제가 최근 대신에 그 훈TV를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보고 있나? 최근 보고 있나? 형님 찬성이네. 캡처해서 보여주겠어. 아프리카 인수하래. 나 돈 없어. 세메가 노리고 있다고? 안 돼. 눈물이 난다. 먹고 있으면서 이제 노래. 너무 외롭다. 묻는 나 너는 이토록 진짜 행복하니. 아 목이 다 쉬었어. 포크 불안? 아니야 괜찮아. 안 불안해. 여기 막 브레드 시럽 다 묻고 막 그런데. 고리님 감사합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브레드도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이제. 정신이 없어. 아 여러분. 아. 커도 좀 바꿀게요. 응? 이건 들어가요, 거기. 이거 집에 캠코더가 있는데 왜 촬영을 누르면 그 배터리가 없다고 그래서 깜빡거려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충전을 하셔야죠. 배터리 있는데 배터리가 없다고 뜨던데? 이상하네. 누가 나랑 고등학교 때 친구야? 누가 고등학교 때? 응, 고등학교 때도 성격이 밝았냐고요? 아, 마늘링 감사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도 좀 활발한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뭐 가요제 때 밤이면 밤마다 부르고 반짝이 막 머리만. 네.
이런 거. 치즈님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뀨! 치즈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하다. 뀨! 뭘, 얼굴 얼마나? 저 친구 괴롭힌 적 없어요. 친구들이 저를 많이 괴롭혀. 야, 민들아, 너 왜 이렇게 까불어? 나 때렸어. 너 머리 막 이렇게 엄마한테 지금, 에이, 엄마 나 맞았다. 고구마, 학교 어디야? 저 고등학교 때 뮤사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뮤지컬 사랑이라는 그 다음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기 공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리고 21살 때 대학로에서 연극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뭐 그 소극장 개그맨들 들어가는 뭐 갈갈이나 이런 데 들어간 거 아니고 연극 했었거든요. 지윤님 왜? 지윤님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밖에 누나가 그래, 누나가. 쿤님이 뮤지컬 잘할 것 같다고? 쿤님 보고 있나? 배틀 한번 뜰까? 고구마님 서울대 무슨 과? 어? 아, 어린이님! 저 염색한 거 아니고요. 염색했던 부분을 다 잘랐어요. 몽땅 다. 제가 원래 머리 길이가 한 이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왔었는데 이거를 이만큼 다 자르고 파마했어요. 파마했어요. 텍스처 펌. 내가 계속 이런 게 장난치니까 사람들이 나 영어 잘하는 줄 아는 거지? 텍스처 펌. 아하. 이거 뭐였지? 피넛 버터 바네나. 피넛 버터 바네나 버네나 허니 브레드. 어, 오케이. 컴온. 아, 저 앞머리는 일부러 쿤 저기 최근 노래 저 최근 영어 잘해요? 네, 좀. 아, 최근 영어 잘한다고? 네, 좀 아예 하시는 편. 최근 영어 잘해? 자. 최근 믿을 수가 없네. 아. 최근이랑 다음에 영어로 대화 한번. 어, 진짜? 얘가 인터뷰하면서 늘었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영어 잘했다고. 지금은 진짜 완전 혀가 태화됐어. 알죠,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진화가 된다고요. 이렇게 점점 진화가서 얼굴도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지. 사람들이 돈을 바르면서 진화가 되고. 근데 전 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혀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아이씨 때문. 이러는 동영상으로 오셨다니. 어, 까사! 뭐지? 나 일본어 누구한테 배웠는데, 일본어 뭐,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오빠라는 단어랑. 그만해! 맞나요? 아니, 누가 얘기해준다라고. 최근님 고대 상영몽자도 눈도. 니하오. 아, 랄랄, 다꺼. 니지오, 쇼모민지, 워실, 민들레. 谢谢.
하우 칠, 하우 칠. 초소에 잘 나갈까요? 아, 오니짱가 야마, 야메떼, 야메떼. 나짱님 감사합니다. 쉬고 올게요. 네. 자, 이제 우리 슬슬 나가보도록 할까요? 눈이 그쳤네요. 식사 열심히 했네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장갑이라뇨? 저희 파트라 씨한테 그게 무슨 실례예요? 누구야? 장갑 짠다라고 말해주신 똥파리님 물어. 잘했어. 그래. 뽀뽀. 응, 잘했어. 아, 똥파리님 한번 용서해드릴게요. 네. 아. 자, 아휴, 날이 추운데 이제 삭신이 또 시릴 나이라. 아, 행님님. 짱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이거 컵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밖에 가면 버릴 데가 없을 것 같아. 눈 온다. 괜찮아요? 자, 익스트림 보시고 하세요. 매장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지윤님, 니 지윤님. 어, 추워, 추워. 나 몸매가 에라. 야, 야, 나 지금 이거 안 내려서 그래. 이게 지금 여기 안에 티를 또 입고 있어. 티가 접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볼 줄 모르네, 어? 내가 이거 이러면 깜짝 아이고 가들짝. 아이 몸매가 이렇게 좋았어? 한다고. 어?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어, 진짜 춥네요. 여러분 눈이 와요. 아, 추워. 어, 예. 춥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먹는 기분이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일단 우리가 수노래방에 가서 양해를 한번 구해보고 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있습니다. 저는 활력방방 매력만점 미녀 리포터 사랑스러운 그녀 매력만점 얼굴로 승부하는 여자 얼굴과 몸매로 승부하는 실물 200% 예쁜 여자 민들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추워. 쳐다볼 테면 쳐다봐봐. 어디 누가 쳐다보는 거야? 아 추워. 아 추워.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아유 호떡 맛있겠다. 호떡 맛있겠다. 아유 호떡 맛있겠다. 집안에 지난번에 아유 아 경찰차가 있어서 제가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경찰차만 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건 왜일까요? 여기는 홍대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아 달릴까 말까 아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이 추운 날씨에 자전거 달기도 안 상쾌 너무 추워요 종이 울려서 울릴까 말까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저 위층에 1행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어떤 몇 단이세요? 아, 몇 번인지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가서 찾아보려고요. 몇 층이 많아요? 네, 총 두 개예요. 여기랑 원래입니다. 일단은 위로 먼저 올라가서 우리 희수랑 정은이를 만나러 갑니다. 자 일단 신발을 보아하니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이 있네요. 아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이라고 근데 여자분 두 분이 있네요. 이거 지금 촬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자 일단 저기 혹시 촬영해도 돼요? 인터뷰 좀 가능하세요? 우리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넷 방송 안녕 좋은 시간 보내요. 아니 지금 신발 남자분 두 분 있어가지고 노래 좀 들으려고 했더니 나를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려고 했더니 안 되네. 자 여자분 두 분 저기 아이고 혹시 아프리카 TV인데 인터뷰 아니 뭐 노래 같이 노래 같이 부르자. 아니요 그냥 내가 부르고 싶어서. 아 여기 그냥 우리 주제가 약간 지금 같이 우리 노래방 습격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걸로. 이거 한국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아, 몰라요. 아니 지금 친구. 오, 좋아. 이거 부르면 내가 들어갈게. 부르고 와요. 아, 부르고 있어. 따라. 여러분, 잠시 뒤에 뵙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른 방송 섭외가 가능한지 다른 방송 한번 보고. 어머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 데가 이렇게 위에 있어. 신기하다.
일단 여기는 이따가 잠깐 오도록 하고 친구들부터 일단 만나보는 걸로. 친구들부터. 어, 끝났어. 아우, 언니가 잠깐 신발 좀 바꿔. 언니, 아니,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이. 나 신발 벗었는데 양말이 벗겨졌어. 나 나름 여잔데 이거 지금 어떡할 거야. 자. 아, 나 지금. 자, 나 언니 양말 좀 신어. 되게 목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부르면 돼요? 아, 그냥 불러도 되죠. 아니, 저만. 이거 한 번.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언니? 아니, 얼굴 안 나와도 얼굴 가려도 돼. 얼굴 가려줄 거. 이렇게 옆모습만 우리 같이. 자, 옆모습만 같이. 자, 옆모습만 같이.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같니? 자. 자, 아까 그분들 아니에요. 신세계신들. 자, 자기소개. 이거 마이크 안 나와! 왜 이거 나? 왜 그러지? 마이크. 아이고. 아싸. 자,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현지. 현진 씨. 우리 현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이요. 어머, 20살.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현진 씨 지금 부르시려는 노래가 뭔가요? 인연. 이성희 씨의 인연. 아니, 이런 고급진 노래를. 목소리가 근데 감기 걸려서. 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비겁한 변명을 지금. 그렇지만, 자, 우리 여러분. 이거 나오자마자. 자, 그렇다면 우리 현진 씨의 인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저 5천만 국민이 보고 있어요. 5천만 국민이 들고 있는, 이선희의 인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